다음 헤드라인. 인천의 이슬람 사원 짓자는 미친 젊은이. 예. 자. 이 진짜 이슬람의 교리를 전파하려고 하는 건지. 자. 골 때립니다. 예. 나는 진짜 뭐, 그, 저, 뭐, GTA에서 알라우 아크바르, 씩비르의, 알게 싹스바르, 씨비아르카이를 외쳤지만, 정말 이 사람은 찐이야. 이슬람의 그 교리를 받아들인 거야. 나는 재미로 이제 좀 그런, 이제 좀 패러디를 했어. 어떤 게임, 재밌는 그, 저, 뭔가 그, 저, 역할, 그 컨셉지라는 영상을 보고, 그걸 보고 이제 내가 이제 GTA에서 알게 싹스바르 씨비아르카이를 외치면서 알라우 악바르 씩비르, 예, 알라봉으로 뭐 좀 내가 불맛을 보여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GTA에서 했던 그게 있었는데, 자, 이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유튜버고 500만 구독자가 넘어요. 거기에 난 듣도 보도 못했는데 어디서 온 거야? 전부 다 약간 이슬람권 그쪽 나라에서 이제 구독을 해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 유튜버라고 봐야지. 자, 이게 뭐냐면 I'm rich, but I live with a halal income. Alhamdulillah. And my dream is building masjid in Korea. I pray to Allah to help me to achieve my goal. Amen. I'm Muslim. I'm not rich. 난 무슬림이고. But I live with a. 나는 부유하지 않고 나는 무슬림이다. 이게 그 뭔 말이냐면. 나는 한국에 있는 무슬림이고 나는 부유하지도 않고 나는 지금 이런 그 뭐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좀 이런 그 무슬림으로서 한국에 있는 소외 무슬림, 소외 민족 무슬림으로서 너네와 함께 할 수 있게 뭔가 이렇게 그 계좌번호 적어 놓고 좀 후원 좀 해 달라.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제 그 동기 부여 좀 해 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진정성이 있고 없고는 사실 이 사람의 행실이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인천에 이슬람 사원 건립을 추진한다. 인스타그램 계정에 마침내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인천에 마스지드, 그니까 이게 약간 그거라고 보면 돼. 그 국뽕 유튜버 있잖아. 그 국뽕 해외 유튜버. 김치 좋아요. 삼겹살 좋아요. 비빔밥 너무 좋아요. 나는 뭐 체코에 살고 있는 체코 일반 시민인데 난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한국에 너무 가고 싶고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하고 한국의 이순신, 한국의 세종대왕 이들의 문화가 너무나도 나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해요. 나 이 식문화도 그렇고 정말 한국에 너무 가고 싶어요. 여러분 도움 좀 주세요. 약간 이런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나라에서 뭔가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모금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뭔 짓을 했냐면 거기서 끝났으면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거야. 근데 이제 마침내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인천에 마스지드를 건설할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 꼭 밝혔다. 자, 마스지드가 뭘까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를 뜻하는 아랍어예요. 예. 마스지드. 그리고 이제 이곳은 곧 모스크가 될 것이라며 이런 날이 오다니 믿을 수 없다며 이곳에 기도처와 한국인 다화를 위한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 지을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뭐냐면은 이슬람권의 그 문화를 한국에 가져와서 이제 한국 약간 좀 조선적으로 비유해야 되나 이거를?
아, 대사관 이런 거랑은 좀 약간 결이 다른 문제야. 결이 다른 문제야. 모든 종교에는 다 어떤 뭐 장단점이 있고 모든 종교에는 뭔가 다 허점이 다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꽤나 위험한 그 종교가 사실 이슬람권 요 교리거든요. 여러분도 봤지? 여자들 그 뭐 히잡 두르고 다니고 뭔가 우리 집안의 명예와 이런 것들을 더럽혔다. 그러면 돌로 그냥 찍어서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우리나라 뭐 여성인권, 여성인권 하면서 막 얘기하지만, 진짜 이슬람권 저쪽은 그냥 뭐 비교할 수가 없어. 법보다 교리야. 법보다 교리야. 만약에 강간을 당했어. 이건 네가 몸간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우리 집안을, 명예를 더럽혔어. 너 우리 집안을 더럽혔기 때문에 목을 따야겠다. 진짜 그 자리에서 목을 따버려. 그게 이슬람권이야. 졸라 위험하고 무서운 사상이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죽여버린다니까. 목을 따서. 참수를 해, 참수를.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게 해줬다. 그리고 정신 승리하고. 그 무서운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뭐 다 좀 뭐 팜 종파마다 뭐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조금 위험하다 이거지. 예. 무슬림 테러도 있었고. 맞아요. 좋은 예시야. 나는 그것이 진정 거대한 단계라고 믿는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한국의 모든 거리가 아름다운 아잔으로 가득 차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자, 이 굉장히 무서운 문구죠. 한국의 모든 거리가 아름다운 아잔 으로 가득 차는 그날까지. 그러면서 그는 건물을 완공하려면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도와주실 분들은 기부해달라. 유튜브에 공개된 사진에 다우드 킴은 자신이 계약한 토지로 보이는 곳에 토지 매매 계약서를 들고 있다. 계약서에 따르면 인천 중구, 한필이면 인천이야? 아이 정말. 운북동 일대로 보인다. 인스타그램 공개한 영상 자신의 땅을 밟으며 기뻐하는 그의 모습을 옮겼다. 근데 이미 지금 커뮤니티 유튜브에 다 퍼져갖고 아마 실현되기 힘들 거예요. 예, 거기 지어지면 바로 라카 들고 가가지고 꺼져 하면서 너네 나라로 꺼져라 이러면서 이제 뭐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둘걸? 자,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순수하게 이슬람 교리를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닐 거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제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성범죄자였다. 나옵니다. 이슬람 사원 건립 계획을 밝힌 이 유튜버 과거 성범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 요거에 대해서만 좀 볼게요. 예. 이슬람 사원이라고 하면 사원. 요거는 저기 뭐야 그 다른 레카에 좀 도움을 받자. 너무 방대해서 뻐까?
뻐까 말고 저기도 있잖아. 그 다크사이드. 다우드 킴이구만. 다우드 킴. 다우드 킴 별명은 종교철구이며 무려 592만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인 것이다. 현재 그는 각종 포털에서 실시간 1위의 검색어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의 채널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이슬람권에서 인기가 엄청나다. 2010년경부터 시작된 한류의 붐은 여전히 꺼질 줄 모르며 고공행진을 이어나가고 있고, 여기에 아시아권에서 최고의 인기와 브랜드를 구가하고 있는 한국 남자라는 이미지와 이슬람으로 개종한 한국인 무슬림을 결합한 이슬람 코인이라는 신개념 컨셉을 이슬람 코인 영국 남자가 아니라 한국 남자. 도입하여 동남아시아의 무슬림권 팬심을 완벽하게 공략한 것인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 다우드 킴은 한류를 등에 업고 한국인 무슬림이라는 특이한 컨셉을 구축하여 인구가 많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와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동남아의 종교판 영국 남자 같은 채널을 만든 것인 것이다. 그런데 이 양반 삼겹살에 소주도 잘만 처먹고 클럽에서 술에 골아서 말라가며 돌아다니는 모습이 찍힌 것이 한두 번. 삼겹살에 소주 처먹는다. 이슬람 교리랑 어긋나죠? 아니라고 한다. 한마디로 달달하게 이슬람 코인이나 빠른 말 그대로 나일론 무슬림 호소인이라 나일론 무슬림 호소인 것인가? 게다가 불과 몇 년 전에는 이런 사건들은 엄청난 구설수에 휘말렸는데, 이것이 그가 어떤 여성에게 꾸러기 짓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무려 계단 복도에서 여유롭게 옷을 갈아입는 장면인 것인가? 바지를 갈아입는 장면. 반스 입네. 뭔가 일을 마치고. 그는 이 영상이 공개되기 전에 해당 논란에 대하여 우연히 계단에 넘어져 바지가 자동으로 벗겨졌으며, 계단에서 어떻게 넘어져야 바지가 벗겨지냐? 아니 계단에서 어떻게 넘어져야 바지가 벗겨져? 아니 화장실에서 뭔가 못된 짓 해갖고 그 막 이제 내 몸 안에 이제 폼클렌징 통이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불러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봤을 때, 아 제가 저 폼클렌징을 하고 넘어졌는데,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그게 또 기가 막히게 여기로 들어와가지고 제 안에 있어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봐야겠죠. 예, 그럴 일이 없다. 예. 여권과 지갑은 도둑을 맞았다는 식의 황당한 변호를 하였는데, 영상을 참조해보면 당황한 기색은 없고 차분하게 바지를 주섬주섬 걸치는 것을 보아 마치 어떤 일을 치르고 난 뒤에 현자 타임이 온 것이 아닌가 싶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거다. 문제는 이슬람 교리상 이런 못된 짓거리를 하여도 회개를 하면 다 용서가 된다는 괴상한 논리로 하나님이 죄를 면제해준다는 것이 그의 주장인데, 정상적이고 상식있는 무슬림들은 당연하게도 그의 파렴치한 범죄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으나, 무슬림 내에서도 무슬림권 저기에서도 그 얘 이상한 새끼다 다우드 킴 얘 뭔가 패션 그 무슬림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쪽도 있나 보네. 아직도 그를 옹호하는 왜곡된 종교 근본주의에 빠진 극성 팬들은 넘쳐나며, 심지어 개종만 시킨다는 그 어떤 발발이 개짓거리를 하더라도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어처구니가 없는 논리를 펼치며 그를 쉴드치고 있는 상황인 것인거다. 자, 이 나이로 무슬림 호소인이 무려 클럽까지 가서 눈깔이 완전히 풀리고 그냥 빨라가 된 듯한 목격담이 나오는데, 뭐 이쯤 되면 판단은 그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한국에 계시는 무슬림 분들께 맡기도록 하겠다. 그가 주로 찍는 영상들은 한국인이 보기엔 상당히 황당하고 왜곡된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한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던가 자신이 박해를 받고 있다던가 하는 이야기는 너무 흔한 이야기인 넘어가고, 무려 BTS의 비가 무슬림일지도 모른다는 말로 여론을 유도하여 둘째 그를 무슬림으로 빠바치를 하라는 영상들을 컨텐츠라 치고 올리는 것인 거다. 자, 바로 이게 그 내용인 것인데, 무슬림 여성 아미로 추정되는 K-POP 팬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과 비가, 와 이거 골 때린다. 이거는 아내를 때리는 방법? 이슬람식 교육 영상? 때리는 방법입니다. 결혼한 남자들이 아내를 때리는 방법을 알고 싶어해서 만들었다는 영상 제작자는 아내들에게 가장의 권위를 보여줘야 한다, 가장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질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맙다고 해야 되나요? 나름 구타는 최후의 수단이긴 합니다. 먼저 아내를 훈계하라, 듣지 않으면 잠자리를 갖지 말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구타를 선택해라 라고 하네요. 그리고 최대한 가볍고 아프지 않게 때려라. 특히 얼굴을 때리는 건 이슬람 교리상 금지되어 있으니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양 어깨를 때리거나 양 어깨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은 내려진 상태라고 하지만 다른 채널에서도 공유가 많이 되어 있어 여러 문화권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3일안이라는 일베 드립으로 더 유명한 우리 속담, 여자와 북어는 팰수록 맛이 난다는 말이 있었던 것 아시죠? 시대상이 역행하는 말이라 잘못 쓰면 단번에 매장되는 말인데요. 이게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아직도 통용이 되나 봅니다. 제발 야만적이 그지없는 이런 것 좀 안 보고 싶은데 문화 다양성 존중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사실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더? 그죠. 요즘에 이제 그 저 시기랑은 안 맞죠. 요즘에 그 시대상이랑은 전혀 안 맞는다. 다우드 킴. 이렇게 다우드 킴 한글로 검색하면 안 뜨네. BTS B를 이런 식으로 이제 무슬림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건 진짜 그 소속사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구독자 550만 다우드 킴은 갑자기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고 싶고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며 계좌번호를 공개했는디 이때 다른 무슬림 인플루언서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뉘앙스로 SNS를 올렸어. 그런데 다우드 킴의 반응은 도와줄 거 아니면 가만히나 있어라 계속 지켜봐라 라는 반응이요. 뭔가 합리적 의심이 생기는 반응이지. 그래서 살짝 과거를 캐봤는디 예전에 성폭행 미수를 한 적이 있는 거요. 그때는 결혼해서 아이까지 둘이나 있는 상태였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알라 신에게 회개하기 위해 무슬림으로 개종했다는 거요. 그러고 나서 무슬림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하기 전에 죄를 지었으니 신이 용서할 거다 라고 개소리를 했지. 이렇게 정신 나간 무슬림들이 빨아주니까 이제는 계좌 공개하고 대놓고 돈 빨겠다는 거지. 심지어 BTS의 비가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사진을 언급하면서 알라신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개소리를 한 적도 있네. 더한 논란들도 많은데 똑똑한 친구들이 댓글로 설명해 줄게요. 구독자 550만 다우드 킴은 야 골 때린다. 아 야, 근데 그 이슬람 코인은 듣도 보도 못했다. 어떻게 저기서 저 이슬람권에다가 어필을 해가지고 이 한류랑 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연계시켜가지고 저런 식으로 돈을 벌지? 골 때리구만. 어. 발상이 대단하다, 또. 어. Oh, this is. Suspicious, really. Like it's like definitely praying of. It's like a dua, like praying to. 확실히 알라신께 기도하는 것 같아요. 너 알면서 이러니? 야마, 아 얘 알면서 이래? Allah, Subhanallah, MashaAllah, MashaAllah.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안녕하세요, 다우드 킴입니다. So I turned to make some video because someone sent me the video about BTS. Is we or BTS really Muslim? So I was really surprised. Like, is he really Muslim? So today I will talk about this. Okay, then let's check the video first. Let's go. This video. Oh, the clothes. Oh, and the turban. Oh, oh, wow. He prayed. He prayed. Oh, the clothes is like, let's see one by one. Okay, this clothes is like Arabic clothes, looks like. Oh, wow, interesting. And this is like a turban, like Saudi Arabian style turban. And also this, but this is like, this is I think Japanese style, like chef clothes maybe. And, oh, but this is, oh, this is, suspicious, really. Like, it's like definitely praying of. It's like a dua, like praying to Allah. Subhanallah, mashallah, mashallah. This looks, wow. This looks amazing. Mashallah, mashallah. Also, this clothes is like Arabic. 아, 얘 진짜 좀 패주고 싶다. 야, 미쳤네. 야.
무슬림 돈을 이런 식으로 빤다. 아니 내가 GTA에서 10년 전에 그 알라봉 들었을 때랑은 뭔가 좀 다르다, 그치? 게임에서 이제 알라봉 들고 알라와크바르, 뭐 씩비르, 알게 싹스바르, 시비아르카이 외칠 때랑은 좀 다르네. 야, 뭐 뜻대로 안 되겠죠. 예, 미친놈이라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네티즌들도 너무 꼴 같잖아 갖고. 넘어갑시다. 자, 파주 모텔 사망 사건. 요거는 알고 계시죠? 그 파주의 한 모텔에서 이제 그 만남 어플을 통해서 남자 둘이 여자 둘을 부르죠. 예. 근데 이제 여자 한 명이 결론이 나왔어요. 자, 요때 그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한 모텔 방에, 호텔 방에서 이제 결국 네 명 다 죽었는데, 이제 정황이 피해 여성의 지인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다. 금품을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답 나왔죠. 휴대폰을 이용해가지고 텔레그램으로 지인한테 돈 필요하다. 그래서 숨진 남성 중 한 명은 A씨의 지인이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자 직접 통화해서 A씨의 일이 잘못돼서 돈이 필요하다.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그래서 지인은 돈이 없다며 거절했다. 사망한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범행 전에 인터넷으로 사람 기절, 백초크 기절, 목조르기 등의 단어를 검색한 것이 이제 확인이 됐다. 남성들이 범행 도구인 케이블 타이와 청테이프 등을 준비한 점을 감안했을 때, 봐봐 말했잖아 그때도 케이블 타이가 있는 게 이게 좀 이상하다고, 있을 물건이 아니라고, 얘네들 계획했다고 말했잖아. 케이블 타이랑 청테이프, 계획 범죄다. 이제 보통 이렇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이고 그러고 이제 보통의 이제 시나리오는 그렇게 흘러가는데 이제 가해자가 또 죽어버렸으니까 건물에서 이제 뛰어내려가지고 투신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고 좀 다른 이런 그 범죄들에 비해서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있길래 그때 이제 조금 우리가 좀 희한하다 하고 봤던 자료예요. 요게 사건이에요. 호텔 21층에서 20대 남성 두 명이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되고 객실에 숨진 여성 두 명을 추가로 발견하고 객실에서 여자 둘 죽고 객실 밖에서 떨어져서 남자 둘이 죽고 다 죽었어요 결국은. 금전이 필요한 남성 중에 한 명이 이제 두 명 중에 한 명이 여성을 숨지게 한 다음에 여성 휴대폰으로 지인에게 돈 요구 계획을 했는데 실패하고 남성이 휴대전화로 살자 백초코 기저 등 검색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피해자 여성 부모가 실종 신고한 후에 경찰이 호텔까지 접근하자 두 명이서 호텔에서 그냥 뛰어내려버린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에이, 다 죽었어요. 자, 다음 이제 권은비. 예, 권은비 보기. 권은비가 작년 이제 저 워터밤 때, 예, 워터밤 여신 등극했던 이 저 권은비가 24억 원의 송정동의 주택을 매입했다. 지금도 뭐 인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잠깐 반짝한 거야. 잠깐 이제 뭐라 해야 되지? 한철 장사한 느낌? 다음 앨범도 나오긴 하겠지만 워터밤 때처럼 주목받긴 힘들 거예요. 예. 그죠? 이제 대표곡이 이제 언더워터 맞죠? 예. 근데 이제 워터밤 저 페스티벌로 인해서 이제 그때 확 급부상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굉장히 뭐 열일을 했죠. 유튜브, 라디오, 예능 종횡무진하면서 그 잠깐 활동했던 그 한 분기가 24억 원에 이 건물을 세우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예. 원래는 이제 현아, 선미, 그 다음에 이제 권은비, 뭐 비비도 있었고, 이제 24년도 워터밤 라인업은 여자만 볼게요. 여자만. 화사, 선미, 나연, 나연이 있어요. 나연, 제시, 강은비 또 나오네요. 청아, 이영지, 프로미스 나인, 키스 오브 라이프. 처음 보는데 키스 오브 라이프는 뭐야? 비비, 유아 이 나오네. 아, 신인이야? 실력 좋아. 그래요. 나연이 좀 선방하면 좋겠어요. 자, 볼게요. 다음. 자, 성인 축제. 성인 축제가 뭐냐면 AV 축제, 그 AV 배우 어덜트 비디오 이 AV 페스티벌 지금 서울시랑 기싸움 중입니다. 예. 볼게요. 서울시 AV 섹스 페스티벌은 불허, 남성 초이스 쇼는 허락. 이게 대체 뭐냐? 남성을 초이스 할 수 있는 남성 초이스 페스티벌 무려 서울시에서 진행합니다. 자, 요 두 페스티벌이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좀 약간 이제 그 상의 탈의한 몸 좋은 몸짱 남성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페스티벌에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당신이 꿈꾸던 여성향 판타지 The Man Alive 초이스에서 직접 초이스하라. 아하. 요거 그냥 남녀 바꿔가지고 뭐 비키니 입고 몸매 좋은 그 진짜 좀 약간 노출 빈도가 좀 높은 그런 의상을 입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딱 그대로 나오고 당신이 꿈꾸던 남성향 판타지 The Girl Alive
초이스에서 직접 초이스하라. 똑같이 이렇게 정말 그냥 남자 여자만 바꿔갖고 하면은 이게 서울시에서 허락해줬을까요? 자, 볼게요. 자, 그렇다면 AV 페스티벌은 AV 페스티벌은 어떤 페스티벌이냐? 여기 동네 만만치 않아요. 예. 자, 이분들 그냥 말 그대로 그 일본에서 활동하는 AV 배우들이에요. 오그라 유나 씨도 있네요. 오그라 유나 씨. 예.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냉정하게 봤을 때 이거 냉정하게 보면 서울시가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하는 것이 맞아. 예. 뭔 개 풀 뜯어 먹는 소리야, 코트야. 라고 할 수 있어. 자, 왜냐? AV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야. AV는 법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 수요층이 이제 없어야 되는 거야. 호빠는 합법이야, 여러분들. 사실 이거는 불법이야. 불법이 맞아. AV 배우들 이 페스티벌 서울시에서 그냥 약간 바나나 거리인가 약간 성인용품 이런 그 하는 데 있잖아.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AV 배우들 초청해가지고 인방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런 데서 끌고 와갖고 그런 데서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소비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이 페스티벌은 이제 허용을 안 해주겠다 이거야. 이거는 행사기 때문에 AV 배우들이 이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안 된다고 봐야지. 예. 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AV가 불법인 게 문제지. 사실 이들을 소비하려면 전부 불법적인 경로를 경로로 걸쳐야 되잖아. 보는 것도 사실 불법이야, 여러분들. 포너브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되어 있어. 뭐 이런 개 같은 나라가 다 있냐고? 또 알고 있었잖아, 이미. 행사는 합법이라고? 근데 서울시는 원리 원칙을 내세우는 거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예. 저 원글 저 실베겔에 있는 거 좀 가져와 줄 수 있어? 저 글의 원래 출처. 지금 딱 저 글 출처. 나도 실베겔에서 봤던 것 같은데. 똑같은 자료로.
자, 여성 전용 뮤지컬은 이런 거야. 서울시가 이악 몰고 눈 감아주는 공연 The Man Alive Choice. 배우들이 입고 나오는 남성 드로즈 팬티를 판매하고 있다. 입었던 걸 판매하진 않을 거야. 그건 이제 좀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출연의 취소가 됐다. 이번에 그 한국의 이 저 AV 페스티벌 요거 이벤트가 취소됐다. 결국은 이제 무산이 됐구만. 성매매는 현행법상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불법인데 저런 건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토는 더 심하다. AV 배우들 집도 못 사고 신용카드도 못 만든다. 그 자국에서 진짜 대우가 박하대. AV 배우들이. 무기력한 게 저런 걸로 진짜 댓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뭐 저걸 못하게 한다 그래서 나가서 시위를 할 거야? 못해. 그치.
이유는 이제 성인 페스티벌은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성범죄 유발 등이 우려되고 있어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야. 여기 AV 자체가 불법인데 불법과 연관된 행사만 어떻게 저렇게 승인받기를 바라는 거냐. AV를 합법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거 아니냐. AV 시청 자체가 불법인 줄 아는 거임. 그게 나라냐? AV 유통이 안 되는 거지. 시청 소유는 합법이다. 아청법에 걸리는 거 빼고. AV 시청은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합법 사이에 있는 그레이존일 뿐이다. 제작부터 유통까지 다 불법이다. 다 보지 사실. 안타깝구만.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게 그냥 AV 시청 자체가 이게 좀 그 불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라고 얘기한다면 뭐 그럴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거니까. 그리고 전부 다 우리가 보는 것도 사실은 불법적인 경유를 통해서 보는 거잖아. 뭐 그런 이유로 막는다라는 거면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골 때리네. 무슨 성범죄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와. 넘어갑시다. 예. 뭐 어쨌건 뭐 취소됐으니까. 퀴어가 불법은 아니지. 근데 이제 넘어갑시다.
자,